안녕하세요. 여러분, 듀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의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시트 보호, 바로 이 부분이죠. 시트 보호인데 시트 보호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하다. 자, 시트를 보호하려고 시트를 보호했어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 작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의 선택만 가능하다 맞고요. 두 번째, 시트 보호 시 특정 셀의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려면, 시트를 보호했는데 특정 셀의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해당 셀의 셀 서식에서 잠금 설정을 뭐 해야 된다? 해제한다. 맞아요. 그래서 시트를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셀의 수정을 하도록 하려면 잠가 놓은 걸 해제해라 라는 거죠. 2번도 맞는 설명이고, 3번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게 되면 포함된 차트,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문서 보호를 하더라도요, 차트라든가 도형 등 그래픽 개체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는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범위 편집 허용을 이용하게 되면 보호된 워크시트에서 특정 사용자가 범위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자, 말 그대로 기능이죠. 범위 편집을 허용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동 필터. 1번 데이터의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되고 나머지 행은 숨겨지며, 맞죠? 필터링 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복사, 찾기, 편집 및 인쇄를 할 수 있다. 맞죠? 두 번째, 상위 10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설정 가능하고, 왜냐하면 상위 10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텍스트 데이터 필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맞죠? 상위 10 그 개념은 순서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3번 한 열에 숫자 입력 셀이 5개고 텍스트 입력 셀이 3개인 경우 자동 필터는 셀의 수가 적은 그 텍스트 필터 명령으로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셀의 수가 적은 텍스트 필터가 아니고 많은 거 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숫자 입력 셀이 5개라고 했기 때문에 셀의 수가 많은 숫자 필터 명령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22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4번 날짜 데이터는 연, 월, 일에 계층별로 그룹화되어 계층에서 상위 수준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수준 아래에 중첩된 날짜가 모두 선택되거나 선택 취소된다. 맞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많은 수의 개수 따라간다라는 거. 23번 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셀 서식의 대화 상자에 맞춤 탭에 텍스트 방향에서 설정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텍스트 방향대로 맞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 세 개는 다 맞아요. 그런데 텍스트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4번 가겠습니다. RST에서 표의 1 할인율 B3죠? 이 부분 B3를 적용한 할인가 B4 셀을 이용해서 표 2의 각 정가에 해당되는 각 정가에 해당하는 할인가 그죠? 2의 3에서 2의 6을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때 가장 적합한 데이터 도구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24번 같은 문제는 그림을 딱 본 순간 여러분들이 답이 그냥 튀어나와야지만 정상이에요. 통합 아니죠? 부분하고는 여러분들 더더욱 아니죠. 시나리오 관리자 화면 있지 않습니까? 대화 상자 데이터표예요. 24번의 정답은 데이터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데이터표라는 거는 특정 데이터를 변화시켜서 특정 데이터 이 부분이죠. 특정 데이터를 변화시켜서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24번의 정답은 데이터표가 된다라는 거죠.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XL과 XS 간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엑셀 통합 문서를 열 때 액세스 데이터에 연결하려면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된다. 자,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엑셀의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외부 액세스 원본 데이터와 동기화할 수 있다. 자, 말은 길지만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엑셀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액세스 파일의 특정 테이블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엑셀 파일의 특정 테이블만, 액세스는 이제 테이블로 구성이 되니까 테이블 가져올 수 있고요. 네 번째, 엑셀의 데이터 탭의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성 부분에서는 속성과 관련된 작업이 설정이 되는 거지 엑셀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건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25번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속성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데이터 범위 속성, 이래서 이제 도움말이 나오죠. 그걸 갖다 대면 제가 캡처해 놨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데이터 범위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원본에 연결된 셀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셀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또 표시할 원본의 내용 및 통합 문서에서 데이터 원본의 행 또는 열의 수를, 그렇죠? 열의 수의 그 변경 내용을 처리하는 방법, 이게 바로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처럼 액세스 파일,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속성에서는. 그래서 25번 같은 문제는 속성에서는 속성과 관련된 개념이지 어떤 파일을 연결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이런 어떤 기능적인 작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닥글 영역의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가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 대상을 전체 통합 문서를 선택해서 인쇄한다.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 대상 자체를 전체 통합 문서를 선택해서 인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고, 페이지 번호가. 두 번째,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다음에 인쇄한다. 맞죠? 그룹으로 설정하게 되면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 번호로 출력을 선택한 다음에 인쇄한다. 일련 번호로 출력이란 그 기능 자체가 아예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일련 번호에 맞게 설정한 후 인쇄한다. 맞죠? 그거는 26번의 정답은 일련 번호로 출력이라는 건 있지 않다라는 거. 27번 dsum 함수죠?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수식 dsum A1에서 A7, 아 D7, A1에서 D7은 어디까지예요? 여기죠.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나오는 거죠. D 함수니까. 그 다음에 4 1, 2, 3, 4 4열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2, 4분기, 그죠? 실행했을 때 결과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근데 BA1에서 BA2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BA1에서 BA2는 뭐예요? 아하, 부서 영업일부. 그러니까 영업일부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영업일부만 찾아라 이거죠. 일단 영업일부 여기 있네요. 자, 이 세 개를 더하라 이거죠. 그러면은 뭘 더해요? 2, 4분기 쪽 이 4열을 더해야 되니까 15, 그죠? 그 다음에 요거 20,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일부 20, 그러면 40에다 55가 되겠네요. 합치면 디썸이니까 27번의 정답은 55가 된다라는 거죠. 2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텍스트 마법사에서
각 필드의 너비 19분선을 지정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앞 단계에서 원본 데이터 형식을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한 경우 19분선은 지정할 수 없다. 그렇죠?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두 번째,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줘라 맞고요. 세 번째, 19분선을 옮기려면 구분선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된다.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고 끌면 되죠. 클릭한 상태에서 끌면 된다라는 거고, 28번의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두 번 클릭해줘라. 맞죠? 2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자, 29번 같은 문제는 좀 어렵죠? 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의 실행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서브, 루프 테스트, 서브, 엔드 서브. 그 다음에 dimension k as integer, 그럼 무슨 뜻이에요? k라는 변수를 integer로서 선언하겠다라는 거죠. k는 여기서 integer 이제 정수가 되는 거고, 두 실행해라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처음에 이제 k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0하고 3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3이 크죠. 크니까 이 부분을 실행을 한다는 얘기죠. 두 루프를, 두 루프 안에 있는 문장을. 그러면 A1을 기준으로 offset 얼마큼 움직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K, 1 그럼 뭐예요? K, 1 K가 0이었으니까 그죠? 0,1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0,1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0행 1열을 뜻하는 거예요. 0행 1열.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10을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1, 2, 3, 4,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이제 시트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A1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A1 기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0행 1열, 얘가 기준이니까 0행이니까 아무것도 안 가고 1열, 하나 1열 가죠. 일로, 그럼 여기죠. 그럼 여기에 1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B의 1에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K는 K 더하기 2 합니다. K가 아까 0이었었죠? 그럼 K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2하고 3하고 비교합니다. 역시 3이 더 크죠?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2행 1열이 되는 거죠. 2행 1열에 뭘 집어넣어라? 10을 넣어라. 그럼 A1을 기준으로 2행, 1행, 2행. 그죠?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1열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넣으면 B의 3에다가 10을 넣었다. 결론적으로 B의 1에 10, B의 3에 10을 넣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까 2였죠. 2에다 2 더하면 4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하고 3하고 비교했을 때 3이 더 큰 게 아니니까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B의 1셀과 B의 3셀에다가 10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B의 1셀과 B의 3셀에 10이 입력된다. 이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직접 한번 실습을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B의 1셀과 B의 3셀에 1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좀 지우기로 하고요. 지운 상태에서 우리 개발대구의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걸 갖다가,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dimension k as integer, 그 다음에 do while, 그 다음에 offset. 자, 요거 k는 k 더하기 2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지금 화면에 b의 1셀과 b의 3셀에 10이 들어갔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30번 가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여러 워크시트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엑셀 창의 메뉴 제목 표시실에 그룹이라고 표시가 된다. 맞고요. 두 번째, 그룹 상태에서 도형이나 차트 등의 그래픽 개체는 삽입되지 않는다. 그룹을 했기 때문에. 그죠? 도대체 어떤 뜻이냐 이거죠. 당연한 거고. 세 번째, 그룹으로 설정된 이메일 시트에서 입력하거나 편집한 데이터는 그룹으로 설정된 모든 시트에 반영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잘 알고 가시고요. 네 번째, 그룹 상태에서 여러 개의 시트의 정렬 및 필터 기능은 수행할 수 있다? 맞죠? 아니죠. 수행할 수 없어요.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31번 아래 시트에서 IE에서 IO, IE에서 IO 이 부분이죠. 영역의 B2에서 F14 영역의 표를 참조하는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지점별로 총 대출금액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지점별로 바로 이 부분이죠. 서울은 서울대로, 경기는 경기대로, 부산, 충남 이렇게. 다음 중 I2셀의 수식 입력줄에 표현된 함수식으로 옳은 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AL이 아니고요. B로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 다음에 여기가 E, F로 바뀌어야 돼요. 그림이 조금 잘못됐죠. 자, 잠시 후에 이거는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그림에서 제가 여기가 B가 돼야 된다 그러고 D, E, F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숨기가 된 상태, 요 상태로 나와 있는 그림이죠. 자, 이게 지금 출제 문제 이미지 그대로니까 이렇게 숨기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우기로 하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보면 그 는, 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if. 지금 이제 중괄호 같은 경우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렀으니까 배열 수식이니까 생긴 거고요. sum 구하라, if 만약에 달라디 달라 2에서 달라디 달라 14 어디에요? 여기죠.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는 h2는 뭐예요? 여기 서울이요. 그런데 얘는 절대 참조를 썼고 절대 안 변하게 하려고 이따 드래그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H2는 상대 참조를 썼어요. 왜요? 얘는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 따로, 경기 따로, 부산 따로, 충남 따로. 그러니까 얘는 상대 참조를 쓴 거예요.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점이 있는 여기에서 서울을 찾아라 하고 서울을 다 찾아요. 서울을 찾아요. 그죠? 쭉 서울을 찾습니다. 찾아놓고 H2가 서울이니까 같은 애들을 뭘 더하라? 2에2에서 F에, 그 2에2에서 2에14니까 여기요. 그죠? 대출금액.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에 해당되는 대출금액들을 싹 헤쳐 모아서 썸을 구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H3으로 변했어요. H3은 뭐예요? 경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수식은 똑같고. 그 다음에요. H4, 부산. 그 다음에 충남. 이렇게 해서 sumif를 써서 각 지점별 대출금액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엑셀 2007서부터는 sumif 함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sumif 함수를 가지고도 구해놨어요. 갈까요? 얘는 이제 배열 수식이 아니죠. 는 sumif, 그냥 sumif라는 함수예요. 아시죠? d2에서 d14 여기요. 당연히 절대 참조고, 그 다음에 그냥 콤마 h2. h2는 뭐예요? 서울.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 뭐예요? 2에2에서 2에14 이 부분이요. 자, 어떤 함수가 더 사용하기 이해하기 쉬우세요? sumif 함수가 더 쉽죠? 이래서 2007에서 새로 나온 함수죠. sumif가 됐죠? 그래서 지점 전체가 나온 거, 어떤 지점 조건이 되는 거죠. 서울, 그 맞으면 뭐? 대출금액을 더하라. sumif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수식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sumif를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중괄호가 일단 들어간 것 자체도 틀렸고, 그 다음에 는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콤마 h2 하고 또 콤마, 그죠? 대출금액 범위 방금 전에 배운 대로 또 얘도 마찬가지로 sumif에 있는데 또 중괄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틀린 거고, 그죠? 또 여기 는이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umif 배열 함수요. d2에서 d14h2 맞아요. 그러면 뒤에 뭔가 더할 게 와야 되는데 2,0 틀렸죠. 4번 sumif d2에서 d14가 h2냐 서울이냐 물어봐요. 서울이에요. 그러면은 대출금액, 그죠? 더하라. 3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3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공유된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공유된 통합 문서에서는
조건부 서식이라든가 차트, 시나리오 등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없다. 공유된 통합 문서이기 때문에 맞고요. 두 번째, 암호로 보호된 공유 통합 문서에서 보호를 해제하여도 통합 문서의 공유 상태는 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호로 보호된 공유 통합 문서에서는요, 통합 문서 보호를 해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해제,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 공유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해도 다른 통합 문서와의 연결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 맞고요. 네 번째, 공유 통합 문서는 사용자 엑셀 버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엑셀 버전, 공유 통합 문서 같은 경우는 엑셀 버전과 관련이 있어요. 3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연 이율이 4.5%, 연이니까 4.5%니까 나누기 12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2년 만기, 2년이니까 곱하기 12 해주는 거, 이건 이제 필수죠. 재무함수에서는 매월 말, 매월 말이니까 0이죠. 그죠? 말 40만원씩 저축을 할 때 복리 이자율로 계산해서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기 위한 수식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1번 FV 퓨처 밸류 4.5%에다 나누기 10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년 곱하기, 그죠? 2년이니까 곱하기 10이 맞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만원을 준 이유는 결과치를 양수로 우리가 얻어내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복리를 우리 0이라고 그랬었죠? 생략하면 0이니까. 그 다음에 또 현재 가치도 0이니까 뒤에 0,0이 다 생략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형태. 그럼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 4.5% 나누기 12, 2 곱하기 12 잘 했어요. 근데 뒤에 맨 마지막에 1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월 말이 0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4.5%에다 나누기 10을 안 했네요. 4번도 마찬가지네요. 3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4번 가겠습니다. 34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틀리셨던 문제입니다. 아래의 왼쪽 차트를 수정해서, 얘를 수정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오른쪽 차트로 변환하였다. 다음 중 변환된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옳지 않은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옳은 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4번 같은 문제는 출제를 한 출제자도 엑셀을 가지고 실행시키면서 본인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도저히 그냥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엑셀에서 차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엑셀 없이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엑셀 화면을 보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옳은 거를 골라야 돼요. 옳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지금 이 차트 만들어 놓은 차트를 이제 지우고요 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직접 우리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이거든요. 그럼 누적 세로 막대형을 만들어요. 자, 크니까 좀 줄이고요. 지금 이 화면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이랑 이제 같아요. 같은데 지금 범례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대로 위쪽에다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똑같죠? 문제에서 왼쪽 하고. 그런데 가겠습니다. 1번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기본 가로 눈금선은 보조 눈금선을 표시하셨다. 여기 보조 눈금선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얘 틀렸어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보조 세로 갑축의 눈금은 500, 주눈금은 500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매출액 계열을 보조축으로 설정했다. 자, 일단 이 두 개를 같이 가겠습니다. 매출액 계열을 보조축으로 설정했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매출액이 빨간색 부분이고 판매 수량이 파란색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판매 수량을 가지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보조축을 만들겠습니다. 자, 보조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기 3번은 매출액 계열을 가지고 보조축으로 설정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판매 수량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차트처럼 가려면 얘를 다시 선택하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오른쪽 그림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면 지금 3번도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액 계열을 보조축으로 설정했다. 매출액 계열이 아니잖아요. 뭘로 했어요? 판매 수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번 틀리고 3번 틀린 거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보조세로 갑축에 주는 꿈을 500으로 설정했다. 500으로 우리가 언제 설정했어요? 200, 400, 600, 800, 1000, 1200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500이 아니죠. 됐죠?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이 다 틀린 거죠. 이해하셨나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런데 4번은 더 어려워요. 얘는요, 보조세로 갑축의 축 레이블을 없음으로 설정했다. 축 레이블을 없음으로 설정했다. 자, 축 레이블을 없앰으로 설정을 했대요. 축 소식 들어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축 레이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없음, 그 다음에 닫기. 자,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됐죠? 뭐 여기 뭐 레이블 추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똑같아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오른쪽 차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느꼈겠지만 어렵죠. 그래서 아무튼 옳은 것은 4번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또 유사하게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배열 수식과 배열 상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배열 수식에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 밸류 오류값이 발생한다. 맞고요. 두 번째, 배열 상수는 숫자, 논리값, 텍스트, 오류값 외에 수식도 사용할 수 있다. 수식은 안 돼요. 수식은 안 된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 3번, 배열 상수에서 다른 행의 값은 세미콜론, 그 다음에 다른 열의 값은 쉼표. 맞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해라. 그러면 중괄호가 생긴다. 이건 뭐 배열 수식, 배열 상수에서 기본적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36번 가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아래 시트의 A1에서 C8 영역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경우 서식이 적용되는 셀의 개수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지금 성명, 이상명, 김진태 쭉 나와 있고요. 커마 1급, 2급, 뭐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예제인데 지금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을 지정하겠다. 그죠?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 어떤 서식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적용을 했다 그랬을 때 몇 개가 적용이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불합격, 합격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복값들이죠. 중복값들인데 그래서 중복값들인데 조건부 서식에 와서 그죠? 새 규칙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을 지정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서식을 우리 굵은 기울임꼴에다가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중복값, 그러니까 불합격, 합격이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얘네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 거죠. 그럼 몇 개요?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이, 칠, 이, 십사. 그죠? 14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6번의 정답은 3번, 14개가 된다. 어렵지 않죠? 3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함께 표시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작업하기에 편리한 기능은 무엇인가? 창정렬이죠. 창정렬.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통합 문서를 한 화면에 함께 표시. 함께 표시라는 게 바로 정렬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 나누기라는 게, 나누기는 이제 나누는 개념. 또 틀고정, 페이지 나누기 다 아니죠. 37번의 정답은 함께 표시, 비교. 바로 창정렬. 38번. 다음 중 엑셀의 틀고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 형태는 인셋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두 번째, 틀 고정 구분선의 위치는 지우고 새로 만들기 전에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변경할 수 없다. 맞고요. 세 번째, 틀 고정을 수행하게 되면 셀 포인터의 왼쪽과 위쪽으로 고정선이 표시되므로, 맞죠? 고정하고자 하는 행의 아래쪽, 열의 오른쪽에 셀 포인터를 놓고 틀 고정을 수정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시험장에서 4번 친구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틀 고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창의 그 현재 레이아웃이 작업 영역으로 저장된다? 그렇게 저장되지 않죠. 38번의 정답은 4번. 39번 가겠습니다. 39번 문제는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인데요. 문제가 워낙 기네요, 이거.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 중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VBA 모듈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39번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는 그 보기 안에 힌트를 줘요. 일단 가겠습니다. 넘버 n에다가 0을 집어넣고 sum에다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두 while을 우리 아까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이 n가 처음 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이랑 비교하는데 10이랑 당연히 10이 더 크죠. 그죠? 그럼 sum은 sum 플러스 n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n는 n 더하기 1. 결론적으로 n는 아까 0이었으니까 계속 1, 2, 3, 4, 5, 6, 7, 8, 9, 10 증가시키는 거죠. 두 루프 여기서 이제 순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O가 0부터 해서 10까지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그죠? 10일 때도 sum은 sum 플러스 NO를 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메시지 박스 sum 값을 갖다 뿌린다는 얘기죠. 그럼 1부터 10까지 합이 구해지는 VBA 모듈 맞아요. 2번도 가겠습니다. 자, 똑같죠? NO에다 0 넣어주고 sum에다 0 넣어주고 얘는 이제 2, 그 다음에 루프 while 나중에 물어봐요. 나중에 물어보는데 지금 위에 두 1번에서 while no 10이 더 그죠? 크거나 같다. 이거 뭐가 달라요?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그죠?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sum sum 플러스 no, no는 no 플러스 1. 그럼 2번도 맞아요. 얘도 맞는 모듈이고. 3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두 while. 그런데 1번이랑 비스무리한데 뭐가 달라요? 여기 달라요. 아까는 이거였는데 1번은 얘는 이거예요. 그러면 10이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10이 10보다 더 크냐? 문제가 생기죠. 근데 sum sum 플러스 NO, NO는 NO 플러스 1, 그죠? 루프. 결론적으로 3번은요. 1부터 9까지 합만 구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왜요? 10일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보기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아 이거 좀 어렵지 않나? 못 맞추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했지? 그러면 1번하고 3번 하나는 정답, 하나는 잘못된 거 이렇게 갖다 배열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셨죠?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도 보겠습니다. 는 sum 0 넣어주고요. 아 이건 이제 포넥스트 문이네요. 이건 더 쉽죠. 포넥스트 반복문이니까 NO는 1부터 10까지 그죠? 1, 2, 3, 4, 5, 6, 7, 8, 9, 10 스텝을 생각했으니까 sum은 sum 플러스 NO 맞네요. 4번 같은 문제는 뭐 그냥 가장 정석적인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포넥스트 문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표와 표의 데이터를 이용한 차트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분기별로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영업 1팀, 2팀의 실적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 1팀, 2팀 차트를 그렸고 그죠? 꺾은 선형 차트를 그려놨는데 가겠습니다. 1번 표 전체를 원본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영업 1팀, 2팀 그러니까 표 전체를 다 데이터로 사용한 거 맞고요. 두 번째 분기가 데이터 계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분기가 데이터 계열로 사용된 게 아니죠. 지금 이 데이터 계열로 사용된 애들은 영업 1팀, 2팀이죠. 정답은 2번이 틀린 거고 세로 갑축의 축소식에는 최소값을 500으로 설정했다. 여기 500 그죠? 네 번째 차트의 종류는 표식이 있는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차트다 맞죠? 이렇게 해서 정답 40번에 옳지 않은 거는 분기별 데이터 계열이 사용된 게 아니고 영업 1팀 2팀이 데이터 계열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시트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 데이터베이스 일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